지난해 말 춘천 유치가 결정된 로봇 상설 체험장이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을 통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설 체험장,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기술로 완성한 로봇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 로봇 친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체험관이 만들어져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로봇 체험관은 세계 로봇 4강을 자랑하는 국내 로봇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움직임을 인식하는 메로는 로봇 체험장의 상징입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올해의 발명품 50위 안에 선정된 로봇입니다. 무선으로 날카로운 좌우펀치를 날리는 권투 로봇을 조종하는 재미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또 다른 전시장에서는 여럿이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로봇 축구 경기가 흥을 돋웁니다. 모두 22억 원이 투입된 이번 로봇 체험장은 기존 강원정부문화진흥원이 개발한 만화영화 구름빵과 어우러지면서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춘 로봇에 구름빵 이미지가 입혀지면서 개장 첫날부터 인기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우연찮게 알게 돼서 왔는데요. 참 재밌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들어선 로봇 체험장에는 17개 종 126대 로봇이 7개 주제별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로봇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홍보관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서 무한한 창의를 할 수 있게끔. 2D 만화로 시작해 3D 입체 영화로 성장한 춘천 영상산업이 이번엔 첨단 기술을 갖춘 로봇과 접목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로봇 체험관이 춘천의 명소로 자리 잡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